미디와 진솔이로 피아노를 실력을 좀 배우고 싶어요. 제가 기타는 칠 줄 아는데 피아노를 아무리 배워도 늘지가 않아요. 오늘 또 큰 마음을 먹고 제가 기타팀에 나왔으니 11명이 참가해서 제가 1등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? 라보엠이랑 노크라이 진솔한 사람이에요. 저 잘 챙겨서 가세요. 네, 효진.
준비했습니다. 비비 언니의 외국어 능력. 언니가 되게 할 줄 아는 언어가 많더라고요. 저는 외우는 거 익숙하거든요. 또 애교하면 올리비아 해 언니가 빠질 수 없는데요. 올리비아 해 언니의 판치를 보고 싶습니다. 준비해온 애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! 이거 끊었다. 뭐라고 해? 우리 심심하면 투어 볼까? 시작! 우리 심심한 안 귀여워요!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? 오빈의 마음을 펀치!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 하신 거 아니죠? 진지한데요? 오. 네? 애교는!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제 그림 실력 한번 뽐내보려고 합니다. 보여주세요. 영광스럽게 여기 그려지고 싶다 하시니까 오늘 네,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10초씩 한번 손 잡고요. 레디 스타트! 우기! 맞습니다. 이 기가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. 맞추셨나봐요. 네. 다음 사람 한번 들어볼까요? 네네. 레디 스타트! 정답! 미국 땡! 내가 방금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. 아 진짜? 저도 합격 드릴게요. 마지막 그림이 가장 중요하죠. 그리고 저희 올리비아 심사위원 그려보시는 건 어떨지.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너무 예쁘셔서. 아 진짜요? 그래서 내가 한번 부담 없이 그려보겠습니다. 레디 스타트! 지로. 오 벌써 끝났나요? 너무 아름다우시지 않으신가요? 축하드립니다. 땡큐.
긴장이요? 왜? 지금 갑자기 무대를 서고 싶다는 참가자가 있었어요. 어? 어? 지금 솔직히 원래 안 되긴 하는데 좀 네. 아쉬우니까 한번 받아볼까요? 가볼까요? 그럼 한번 지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그럼 무대